제가 좀 특별한 만남을 좀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한 만남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예. 저하고 이제 절친입니다. 어? 저하고 하면 절친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 네, 제가 몇 명 떠올라요. 비슷하게 비슷하게 저기 참고로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어떤데 주변에? 아, 누구예요? 소녀시대 만나고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간얄프던데. 네, 그래, 아주 간얄프죠. 네. 요즘에 조금 더 코스모스처럼 더 간얄퍼졌습니다. 함께 예. 보시죠. 예. 자, 오늘 스타데이트의 주인공은 원미연 씨인데요. 과연 어떤 절친과 함께 하실지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강수진 씨. 네, 원미연입니다. 아, 가을이에요, 원미연 씨. 너무 좋아요. 이런 아침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있을 수가 없어요. 아, 꽃구경도 좀 하고 네, 집에 화분도 좀 바꿔볼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꽃시장에 나왔습니다. 네. 혹시 여기 한번 예전에 저랑 안 왔었나요? 한번 왔었죠, 한번. 왔죠. 네, 왔다가 잃어버렸어요. 자, 줌낙사들의 화려한 외출, 양재동 꽃시장부터 서울에서 즐기는 부산 먹거리까지 지금까지 함께 출발해볼게요. 자, 보기만 해도 안구정화되는 꽃들, 알록달록 각가지 식물도 구경하고 저렴하게까지 해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맞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근데 우리 집에 정원이 있으면 좋겠어. 진짜 한 평만 되는 정원이라도. 아, 이거 베란다 정원으로 지금 꾸미고 있잖아. 아, 거기 흙이 없어요. 모자라요? 흙이요? 네. 너무 예쁘다. 나도 지금 여기는 가까운 데만 다니다가 이게 다 국화 종류예요, 그죠? 국화죠. 국화다. 저희는 정원이 따로 있었어요. 저는 네. 정원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꽃향기도 너무 없었어요. 좋을 거 아니에요? 사로비아부터. 아, 정원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 미국에서 말했을 때는? 그때 더 없었고요. 역시 열악한 환경이 되달아가지고. 저는 그냥 집 꾸미는 거 좋아해요. 정원이 있으면 진짜 정원을 예쁘게 꾸며주고. 그렇지. 그 집 팔고 정원 있는 데로 가. 자, 인테리어 잘하기로 소문난 강수지 씨. 집은 어떻게 꾸몄을지 궁금하시죠? 화이트 톤에 따스함이 물씬 풍겨지는데요. 그리고 벽에는 딸 비비아나의 작품도 자리하고 있고요. 강수지 씨답게 정갈한 그 자체입니다. 1년 전부터 이제 화분을 네. 시작했는데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단 우리 저 주인보다 키가 커지면 저희는 잘라버려요. 진짜 엄마 집에 화분 큰 거 하면 네, 그게 좋대요. 그, 네. 아, 그래요? 집안에 네. 그 왜 그런 인테리어 크면 안 돼요. 예, 크면 안 좋대요. 주인보다 키가 큰 화분이 있으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남편보다 키가 크면 윗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진짜로. 자, 이번에는 원미연 씨 집 살짝 구경 한번 해볼까요? 분위기 좋아. TV와 책이 공존하는 곳인데요. 아니, 우리 TV도 보고 책까지 읽을 수 있답니다. 책이 많네요. 자, 지금 보시는 책상 원미연 씨에게 아주 의미 있는 물건이라고요? 강수희 씨가 저 결혼했을 때 선물을 해줬어요. 네, 이 식탁을. 그래갖고 작은 집 살았을 때도 이 식탁은 꼭 저희가 이사 갈 때도 항상 이걸 들고 다녔어요. 강수지 씨는요. 이게 처음에 둘이 같이 걸어서 가요. 없어서. 네. 같이 이렇게 보러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이다 이렇게 뭐 화훼단지다 이러면요 자기는 이미 이렇게 많이 다녀본 데가 있기 때문에 눈이 싹싹 돌아가. 아주 그냥 탁탁탁 들어와. 우리는 막 신기해가지고 보다 보면은 언니 고르고 있어 그러고 벌써 자기는 저쪽 가서 딴 거 하고 있어요. 빨리 해야 돼. 어디가 뭔가 싸고 좋고 물건이 좋은 데가 있다. 뭐 가구점이다. 아니면 어딜 가면 뭐 이불 그러면 바로 가르쳐줘요. 언니 거기 가면 언니 집하고 딱 맞아. 그 집에 가면 언니가 막 부지런하신가 봐요. 얼마나 발 빠른지 몰라요. 뭘 살 때는 강수 씨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찌시죠. 맞아요. 내가 이거 얼마나 했는데 이게 싸게 살 시간이 없어. 비싸게 사는 거냐 그러면 언니 그건 비싼데 그건 비싼 값을 하는 거야 그거는. 평생 쓰지. 근데 뭐 싼 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언니 그거는 한 3, 4년? 그냥 유행처럼 쓰다가 버리면 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주니까. 자, 오랜 시간 함께한 두 사람. 두 분이 듀엣을 해도 될 만큼 잘 어울리시네요. 방문도 드셨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앞머리 왜 저랬어요? 근데 당시엔 저 머리가 최고였어요.
화장도 좋아하죠. 자, 금강산도 식후경, 원미연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이곳에 가득하다는데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여기가 지금 여기 밖에 보면 이제 50년 전통이라고 써있잖아, 부산. 부산 아니죠? 부산에 가면 남초동 가면은 그냥 오래 계셨잖아요. 오래 있었죠. 네. 볼 수 있는 그런 떡볶이. 아이고, 시어토토? 아우, 너무 맛있어. 근데 좀 다른 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 떡볶이의 좀 모양이. 이게 떡? 오. 가래떡 자체를 그냥. 맵겠네. 저한테 가래떡을 직접 쓰는 거예요. 그냥 뭐, 자르는 거. 그냥 뭐, 예. 자르지 않은 거. 예. 서울은 남대문에 가면 이걸 잘라는 소. 잘라는 소. 이렇게 통째로. 그래서 이거를 뭐. 길거리에서 그냥. 아니, 서울하고 부산하고 어무, 뭐가 그렇게 다른 거 같아요? 아, 내가 맞지? 어묵 공장을 가봤어요. 진짜 어묵 공장 하면 왠지 뭐 그냥 별별 일 없는 생선으로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치. 갈치 중에 제일 살이 통통하지 않은, 그러니까 발라서 먹기에는 좀 아, 얇은 힘든. 그런 애들을 내장을 싹 다 꺼집어내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갈치로 그거를 다 이런 이제 그 야채, 당근부터 이런 걸 넣어가지고 같이 함께 건강식이네요. 그거를 그게 부산 언니라고? 그게 부산 언니야. 진짜? 그래 맛있군요. 누나 말하는 사람이 이게 나와주네. 그래서 부산 어묵이 맛있는 거구나. 네, 저희 달라요. 자, 오동도 한껏 식사하는 동안에 나물이랑 국물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데요. 부산에서 직접 올라온 어묵으로 만들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당면이에요. 여기 동양당면까지가 그랬으니 오랜 부산 생활하신 원미연 씨 좋으시겠어요? 원래 나는 너무 좋아. 그게 너무 좋아요. 맛있다. 어, 맛있지? 부산에 8년간 몰래 있었어요? 전 8년간 있었어요. DJ 했었잖아요, DJ. 잘나가거든요, 뭐. 그렇죠. 네. 안 그랬으면 아직까지 결혼 안 했을 걸. 그 결혼이 아직도 있을 어, 거야. 그리고 응? 나는 정말 이렇게 연하랑 원넷을 결혼할 거라는 거는 우리 여자 가수들이 상상도 못해봤던. 왜요? 가장 왜냐면 뭐 한두 살 차이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는 부산에서 DJ를 하는데 저 바깥에 앉은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형부가. 거기 앉아서 엔지니어를 하고. 정말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너무 먼저 좋아한 것 같잖아. 아, 전혀 관심 없대. 아니야. 형부한테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 아니 어때? 뭐라니까 가수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냐고 내가 이제 만나게 되면 물어봤어. 자기 강수지 씨 노래만 아는데 자기 원미연 씨 잘 모른다는 거야. 이별링은 아는데 원미연 씨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옛날에 기타 치면서 보랏빛 향기를 친 적은 있었대. 보랏빛 향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랑 인연이 끝날 뻔했어요. 너무 좋으면 음악 나갈 때 키워주면서 이렇게 눈 한번 딱 마주치는데 우리 남편은 절대 나랑 눈을 안 마주쳤어. 아 그게 아주 사람 미치게 만들었다. 이게 살짝 좀 웃어주려야 되는데 탁 키워주고 자기는 딱 딴 데 보고 있어. 좋으니까 못 보는 거야. 부산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며 만난 6살 연하의 남편. 노무현 씨가 홀딱 반한 이 남편의 매력은 바로 경상도 사나이의 무뚝뚝함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예쁜 딸 유빈이까지 얻었죠. 그리고 원미연 씨가 부산 음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하면 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이 씨앗 호떡이잖아요. 노릇하게 살짝 구워서 이 각종 견과류를 팍팍 넣어. 씨앗 호떡이에요. 맛있는 음식과 수다가 함께한 가을 데이트 어떠셨나요? 시청하신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너무 반가워요. 요즘 정말 하늘이 너무 예쁜 가을입니다. 정말 자연과 함께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에 찾아뵐 때까지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원미연 씨 잘 부탁드립니다. 묘하게 너무 네, 잘 어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가는 것 같아요. 예, 아마 둘이 잘 어울리고 약간 좀 성향이 비슷했으면 벌써 갈라졌죠, 저희가. 예, 서로 정반대의 성격이 만나다 보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보완해주고 지금도 그 인사를 마무리 본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미연 씨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강수진 씨가 이제 많이 컸네요. 저를 부탁드립니다. 아유, 고마워. 참 진짜 좋은 언니 동생. 네. 네. 너무 좋아 그래요. 보여요. 네. 아, 듀엣 네. 한번 내시지 그랬어요. 아, 그것도 항상 10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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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 아까 잠깐 본 헤어스타일하고 이 저 메이크업 인상적이었어요. 머리가 약간 귀여웠어요. 아니, 그때 그거 머리가 유행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송희진 씨가 또 스타 만났죠? 네, 이번에 제가 이제 김갑수